동아시아 최고의 핸드볼 클럽 팀을 가립니다. 제16회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한일전입니다. 도요타 샤타이 브레이브 킹스 그리고 두산의 맞대결로 마지막 경기가 장식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돈말씀의 남은영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의 결승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일전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두 팀의 마지막 1승을 향한 그리고 우승을 향한 두 팀의 대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 양국의 국가 연주가 이번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먼저 연주가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애국가였고요. 이어서 일본의 국가 연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기 체계에 앞서서 양국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상 결승전. 지금 도요타 샤타이는 SK 호크스와 텐진을 꺾고 2승을 기록하고 있고 두산 역시 SK 호크스와 텐진을 꺾고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우승인데요. 이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1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앞선 15번 모두 다 남자는 한국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 대회 역시 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면서 예. 가지고 와야죠. 네, 가지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 한 번의 예외를 줄 수 없습니다. 기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 상당히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리 한국 쪽에서는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초로 일본에서 지금 리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예. 경기를 보니까는 첫날 경기와 또 두 번째 경기는 또 알 수 없는 또 조금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또 3일째 되는 날 또 더군다나 결승이기 때문에 좀 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요타 샤타이 첫 경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고 3-4위전에서 승리 그리고 2-3위전에서 승리 그 다음에 결승전에 올라가서 오사키를 또 꺾으면서 거의 단판이기 때문에 그 단판에 강한 승부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또 단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두산을 상대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요타 샤타이 도요타 오토바디 선수들입니다. 오카모토 다이스케 다이아키토 가사하라 켄야 이시토 다카유키 고치 카이리 우스미유스케 후지모토 준키 기키리쿠라 시니치 시야 다이스케 오카모토 류세이 다마키 케이야 이사도 히로무 수기오카 나오키 요시노 다스키 가도야마 테스야 기타주메 이수미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가이 아키토 선수도 올라와 있고요. 가가와 마사유키 감독. 자, 이번 일본 리그 첫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자,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강 두산을 한번 맞붙어 보고 싶어 하는 도요타 샤타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두산입니다. 정의경, 이한솔, 구창은, 송인준, 임덕준, 박찬영, 조태훈, 김동명, 김신학, 나승동, 황도엽, 하무경, 강전구, 정관중, 정진호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윤경진 감독, 하늘전만큼은 질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 대회에서는요. 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두산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감독으로서의 그 품어전 아오는 그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예.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윤경진 감독의 경기할 때마다 그 선수들의 관리 또 공격과 수비에서의 그 지시하는 모습이 이제 감독 같은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장으로서 좀 올라서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요. 벤치 지키기가 팀을 만들어 온 것도 경기 안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 잘하는 선수들이더라도 그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네. 남자나 여자나. 근데 그것을 잘 조율을 하는 그런 감독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선수들보다 더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산과 도요타 샤타이와 두산의 제16회 동아시아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산이 파란색 계통 유니폼 입고 먼저 공격을 하고요. 1번 도요타 샤타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두산이 이번 대회만 11번 우승을 했고요. 3년 연속 우승 중입니다. 자, 오늘 경기 우승하면서 12번째 우승과 4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자, 두산도 오늘 정유경 선수가 먼저 나와 있어요. 강정구, 조태훈까지 베스트 멤버가 총출동한 두산입니다. 어제도 SK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쳐줬거든요. 네. 자, 이번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반면에 도요타 샤타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골키퍼 21번 가이 아키토 그리고 22번 가다요마 테세야 선수를 쉬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우리 선수들이 잘하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유경 득점! 자, 역시 정우경이 첫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핸드볼을 재미로 즐기면서 하는 정우경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핸드볼 한 14단 정도 되나요? 예, 매 경기 할 때마다 단수가 올라가는 정우경 선수입니다. 좋은 경기를 계속 펼쳐주고 있고요. 오늘도 자,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도요타 샤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일본 국가대표가 6명이나 포진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두산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초반 기싸움 상당히 치열한데요. 여기서 두산이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찬영! 잘 막아냈고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임덕준 왼쪽 다시 강정구. 오른쪽 달려들어오는 조태훈 강정구. 왼쪽 정의경. 다시 뒤로 김동명의 가는 패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패스가 이루어지고 결국 종착지는 김동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패스가 이루어지게끔 하면서 득점까지 했는데요. 반대로 일본으로서는 저 패스를 끊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패스가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자, 두산이 위력적인 모습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김동명 몸으로 붙어졌고 윙에서 올라옵니다. 바운드 슛!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득점 인정이 안 됐어요. 자, 득점 인정이 안 됐습니다. 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핸드볼은 공이 완전히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통과하지 못하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17번 스기오카 나우키가 한번 던져봤는데요. 지난 이번 시즌, 직전 시즌, 끝난 시즌에서 베스트 세븐에 뽑혔던 선수. 일본 리그요. 자, 두 골을 먼저 놓고 있는 대한민국 두산입니다. 강정구. 자, 원핸드 캐치 김동명. 아, 지금 7m 들어오예요. 네. 지금 뒤에서 슈팅하는 팔을 갖다가 잡았기 때문에 바로 2번가 퇴장이 주어지죠. 자, 김동명 선수가 7m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 연결이 됐고 지금 뒤에서 잡았어요. 네. 잡아 끌었습니다. 자, 다시 보기 화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카모토 류세이 선수에게 2분과 퇴장. 김동명 선수가 7m를 얻어냈고 그리고 선수 한 명까지 벤치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7m 들어온 가토요시키 골키퍼가 들어온 도요타 샤타이 성공합니다. 조태훈 3대0 앞서가는 두산.
자, 초반부터 상당히 압도하는 모습을 두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 입장에서는 두산이 강합니다. 여기서 좀 득점이 늦어지거나 계속 실점을 하게 되면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챔피언 그리고 대한민국 챔피언 또 챔피언의 만남입니다. 자, 공을 돌리고 있죠. 우스미우스케 가운데 고치카이리. 자, 고치카이리 뒤로 연결. 자, 피봇으로 왔어요. 이쪽도 피봇 성공합니다. 가사라 켄야 신장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 주지 않으면 예. 저렇게 패스 연결로 인해서 득점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필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하면 할수록 경기력 향상이 늘어난 잘 되고 있는 그런 일본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3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 이기고서는 결승까지 와서 우승까지 한 팀입니다. 예.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김동명 다시 한번 득점. 김동명이 지금 세 골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두 개, 팀리터들까지 얻어냈습니다. 김동명과 가사라 켄야 두 선수의 맞대결. 두 선수가 신체적인 조건도 비슷하고요. 자, 포지션도 똑같은데 김동명 선수가 초반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도요타 샤타이 코치카이리. 자, 11번 시아다이스케도 먼저 나와 있군요. 코치카이리. 자, 공간 만들면서 윙쪽으로 다시 뒤로 돕니다. 자, 가사라 켄야 득점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가 퇴장. 지금은 라인 안에서 지금 수비가 이루어졌던 네. 강정구인데요. 이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조금 전에 경고도 하나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정구에게 이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이 가사라 켄야의 위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직접 몸으로 선수들이 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산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윤경신 감독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MT 골 골키퍼를 빼고요. 부족한 자리 공격수 채웁니다. 정관중이 대신 들어갑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정관중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빠른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다양한 옵션을 벤치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을 자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의경, 자, 끊겼다가 들어오는 공 다시 뒤로 조태훈. 나승도가 가운데까지 와 있습니다. 아, 잡히네요. 고치카이리가 나승도를 잡아 끌어왔습니다. 2대4 다시 프리드로 두산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순간적으로 박찬영이 나왔고 다시 정관중 뛰어들어갑니다. 속도 붙었어요. 정관중 가운데 정인경. 자, 살짝 아쉽죠. 레시브 사인 올라왔고요. 예, 다시 한번 김동명 찬스. 이번엔 막힙니다. 가이아 키토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도요타 샤타이 역시 에어 공간을 내주는군요. 자, 이번엔 두산이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8번 요시노 다스키. 이 선수 경기 대상 1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트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요. 예. 늘 항상 많은 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시노 다스키에게 실점하는 두산. 자, 다시 MT골 정관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당했던 관정구는 한 20초 정도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완벽한 확실한 공격 기회를 노리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한 명 부족할 때 경기 운영을 또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의경 백패스. 김동명 힘을 한번 부딪혀봤어요. 예. 지금 라인 안에서 지금 옷을 잡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6번이죠. 6번 우스미 유스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정구의 퇴장 타이밍은 다 끝났고요. 들어왔습니다. 일단 두산은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요. 한 골을 실점했었습니다. 강정구 달려들어오는 조태훈. 아, 막히는군요. 가이아 케이토 손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수비할 때 정진호를 투입하는 윤경식 감독입니다. 고치카이리. 자, 몸으로 대줘야죠. 윙쪽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 가운데 고치 오른쪽 수비 좋아요. 예, 다시 자리를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도요타 샤타이. 세아다이스케 오른쪽 고치카이리. 그리고 왼쪽에 이 선수가
요시노 다스키 피벗 쪽 실점합니다. 13번이네요. 예, 오카모토 유스에게 실점하고 많은 두산입니다. 4대4 동점을 내줍니다. 자, 두산이 처음에 앞서 나갔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연속 실점하면서 동점을 내줍니다. 조태훈 선수가 지금 18번 요시노 다스키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전진으로 인해 수비를 하거든요. 그 뒷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1번 선수들이 득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에서 득점도 조금 가뭄이 들었는데요. 자, 해가라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정의경. 자, 수비가 상당히 빨리 많이 움직이고 있는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인데요. 자, 이 선수들의 플레이 빨리 두산 선수들이 적응을 해서 나가야겠습니다. 정은경 왼쪽으로 크게 넘어오는 공 임덕진 어렵게 잡았고요. 다시 강정구 바운드 패스 실책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 지금 계속해서 김동영 선수를 잡고 있거든요. 예. 다시 정은경 패시브 올라와 있습니다. 나승도 자 휘슬 부리지 않았어요. 자 수비 파울 손을 쳤어요. 자 패시브가 올라온 지 오래됐습니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정은경 해결합니다. 예. 지금 실수는 뭐 골깃과 수비를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슈팅이었는데요. 아 정말 시야 넓네요. 네. 정말 알고도 못 막는다는 그 슛이었습니다. 지금 뭐 정은경 선수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또 깔끔하게 깨끗하게 꽂힙니다. 다시 두산이 앞서갑니다. 4대5. 자, 고치 카일이 돌파하면서 오른쪽 들어오는데요. 아, 허용합니다. 자, 11번 시아다이스케에게 실점하는 두산입니다. 자, 일단 초반은 팽팽하게 나갑니다. 시작하자마자는 두산이 앞섰는데요. 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이 추격하면서 동점인 경기가 전반 10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호흡 가다듬고 있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항상 뭐 전반전에 많이 앞서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벌려가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또 한번 만들어냅니다. 정의경과 김동명의 콤비 플레이. 정의경 선수가 크로스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김동명 선수에게 패스 연결 득점까지 마무리해줍니다. 네, 상대를 속이는 센스 있는 패스였고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5대6 그렇다. 거치 카이디 가운데로 달려들어옵니다. 시아다이스케. 그렇죠. 지금 잘해줬습니다. 끝까지 네. 조태훈 선수가 18번 요시노 선수를 잡고요. 나승도 선수가 센터백 있는 선수를 끝까지 잡아줬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 잘, 요시노 다스케. 저렇게 한 번의 길을 끊어주기 위해서 미리 차단해주는 수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두산. 거치 카이디 빙글 돌면서 한 명 젖혀냈고 자 하지만 두산 수비 선방에 박찬영 막아줍니다. 자 이번에도 바운드 패스로 뚫렸었는데요. 박찬영 골키퍼가 선방해 주었습니다. 정의경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들어갑니다. 골키퍼 알고도 먹어요. 예. 그리고 가이아 키토. 정의경 선수 옷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사라 켄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점프했을 때 옷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5대7 두 골차. 지금 바운드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볼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손수비 우리 두산 선수들 손수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쪽이 아니라 바운드 쪽으로 피부색이 자꾸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다야마테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인데요. 자 뚫렸어요. 페인팅에 성공합니다. 시아다이스케 두 번째 득점. 6대7 한 점 차입니다. 자, 사다리 패스로 예. 인해서 주는 척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해 줍니다. 뭐 이미 패스가 갈 때 뚫려 있었네요. 네. 예. 그리고 수비 선수는 라인 안에 있었고요. 6대7입니다. 한 점 차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정관중, 조태훈. 정관중 선수도 시즌 내내 틈틈이 들어와서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김동명입니다. 김동명 그대로 나간다는 판정입니다. 없죠? 예. 자 김동명이 몸싸움을 한번 이겨봤는데요.
자, 그대로 골대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6대 7. 자, 두산은 수비 때 구창은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나승도, 임덕준, 구창은 그리고 정진호까지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의 상승세를 좀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서부터 좀 끊어가겠다는 생각의 윤경신 감독. 자,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지금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가드맨 테스야. 자, 박찬영 막았습니다. 박찬영 앞으로 떨어지는 공, 석공으로 나가는 두산 미들 석공. 자, 가운데 정진호. 아, 정경. 가다야마 테스에게 경고입니다. 22번이죠. 예. 자, 가다야마 선수는 컨택이 없었다라는 얘긴데요. 지금 점프 뜬 상태예요. 지금 다 밀었는데. 예, 밀었네요. 예. 자, 가다야마 테스야 선수가 표정으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화면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점프 떴을 때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파울이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중심을 잃었을 때는요. 정은경, 자,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뺐어요. 성공합니다. 정관중. 자,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빼면서 7명의 공격수를 만들어봤던 두산인데요. 자, 그 순간 곧바로 정관중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두산 선수들이 요 플레이로 득점을 아주 솔솔하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게끔 발빠른 정광규 선수가 마지막에 투입이 되죠. 네, 각 선수마다 색깔이 있고 용도가 다 있어요. 두산은 또 그 역할을 잘해주고요. 자, 옆으로 연결, 다시 중거리 슛. 수비가 떴는데도 성공합니다. 역시 18번 요시노 다스키. 자, 주의해야 되는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번 요시노 다스키에게 실점을 합니다. 7대 8, 다시 한 점 차. 두산이 한 점은 앞서 있습니다. 자, 호흡 가다듬죠. 정관중이 들어와 있고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두산. 정관중 왼쪽, 정의경, 정의경. 자, 아무것도 없네요. 예, 이번에 미스를 빌리지 않았어요. 도요타 샤타의 공격으로 연결됩니다. 요시노 막아야죠. 박찬영 쳐줍니다. 동점 허용하지 않는 두산. 다시 한번 빠르게 나가기보다는요, 차분함을 택하는 두산입니다. 7대 8, 한 점 차. 자, 선수들이 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필요한 작전들을 상의합니다. 정의경, 자, 정관중 가운데로 왔고요. 조태훈은 다시 정관중에게, 정의경과 정관중 다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김동명 스카이 플레이.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 지금 정의경 선수 패스 연결 또한 좋았고요. 예, 그걸 또 원핸드 캐치로 스카이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김동명입니다. 다시 한번 블록 슛. 김동명 슛 블록. 자, 김동명이 잘 넣고 잘 막았습니다. 조금 전에 스카이 플레이, 정말 정의경 선수가 완벽하게 슈팅의 찬스라는 것을 상대는 알고서는 정의경 선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것을 패스 연결로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또 공이 손에 딱 붙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예전에 캐치볼처럼 찍찍이가 붙어있는 것처럼 딱 붙어 들어왔고 그 공을 김봉명 선수가 꽂아서 득점을 연결합니다. 7대 9, 두 점 앞서 있는 두산 공격권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45도 각도 들어오다가 옆으로 내줬고 다시 크로스 들어붙였어요. 잡았으면 득점인데 역습으로 나가는 도요타 샤타이. 빠르죠? 빠릅니다. 도요타 샤타이 스키오카 나오키 이번엔 득점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정말 빠르네요. 요 전에 김동규 선수에게 찬스가 왔는데 김동규 선수가 놀랬어요. 예. 자, 아쉬운 김동명. 8대 9, 한 점 차를 허용하는 두산입니다. 자, 김동명이 지금 외곽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주고 본인의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공격 시작 두산.
조태훈, 정의경. 정의경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 희한하네요. 뭔가 무리해서 득점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말 그 각으로만 지금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리하지 않고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 정의경 선수입니다. 참 핸드볼의 단수가 높은 선수. 바운드 패스. 트리 파울. 예, 임덕준 경고를 받습니다. 오카모토 류세이 선수를 잡으면서 파울을 범하는 임덕준. 8대 10. 다시 가운데서 가도야마 세아다이스케. 아, 이번에 그렇죠. 몸으로 잘 붙어줬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대 공격 끊어 가고 있는 두산. 자, 오버스텝이군요. 자, 공을 들고 제자리 근처에서 계속 스텝을 밟았어요. 자, 그러면서 공격권 두산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8대 10. 자, 벤치 쪽에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관중 계속 들어와 있고 임덕준 왼쪽 윙, 라이트 윙에 나승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윙쪽으로 완벽한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윙쪽도 열어줄 법한데요. 일단은 윙쪽은 아끼고 있는 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피벗의 찬스 위주로 인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8대 10. 정관중. 자, 페인팅. 자, 공간 만들면서 슛. 골키퍼 막습니다. 가이아 키토 손에 걸렸고요. 도요타 샤타의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가도야마 테스트 왼쪽으로 연결. 다시 가도야마. 자, 이 선수도 구력이 있는 선수예요. 요령 있게 빈 곳으로 찔러넣습니다. 자, 가도야마 테스야. 83년생으로 또 제일 형님이네요. 일본에서는. 예. 37살 한국 나이로요. 한 점 차를 다시 내주는 두산입니다. 9대 10. 전반전 20분 한 20초 정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조태훈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마운드 패스. 아, 다시 한번 좋지 못했어요. 역습을 해줍니다. 속공이 좋은 도요타 샤타이. 바운드 패스 왼쪽으로 연결. 수격가 나오키. 득점합니다. 동점을 이용하는 두산. 10대 10. 자, 역시 일본 시리즈 챔피언다운 역할, 챔피언다운 기량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도요타 샤타이. 지금 초반에 김동현 선수 위주로 인한 공격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지금 김동현 선수를 아주 잘 잡고 있거든요. 네. 한 번쯤은 바깥 외곽 쪽으로 파고 드는 것도 백 선수들이 또 윙의 찬스 이런 것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관중이 다시 벤치로 나오고요. 강전구 선수가 코트로 들어갑니다. 자, 초반에 이부근 퇴장도 한번 있었던 강전구 다시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자, 강전구도 좀 풀어줄 능력이 있는데요. 정의경 뒤로 연결. 조태훈. 강전구! 강전구! 들어오자마자 득점! 강정우 선수의 첫 득점인데요. 예. 또 이렇게 또 시동을 걸게 되면 강정우 선수도 계속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강정우의 득점. 어제 경기도 6골을 몰아넣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강정우 선수였는데요. 자, 후반 전반전 한 21분쯤에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나승도 잘 끊었어요. 자, 기타주메 아수미를 끌어안으면서 파울 공격을 끊습니다. 다시 기타주메 아수미. 가도야마 테스야. 자, 다시 기타주메 가도야마. 오른쪽 윙으로 패스가 왔고 윙에서 우스미 유스케 성공합니다. 11대 11. 자, 가도야마 선수가 역시 능력이 있는 선수네요. 첫 경기 때보다 오늘 지금 짧지만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를 노리고 온 도요타 샤타이. 그 전에 이 동아시아 클럽 대회에서 만났던 일본 팀들은 다 두산에게 무릎을 꿇었거든요. 자,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이 오늘은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온 것 같습니다. 11대 11 동점.
자, 김동명 돌아섭니다. 슛 득점. 자, 저 방해가 있는데도요. 김동명 뚫어냈어요. 다섯 지금 골차. 심판들의 취재가 웬만해서는 파울을 붙지 않고 똑볼을 가졌을 때는 마지막까지 행동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동명 선수 득점으로 무조건 슛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끝까지 어드밴티지를 적용돼서 심판이 휘슬을 붑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중간에 슛 골대 벗고 나왔어요. 탄력이 좋네요. 예, 요시노 다스키의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역습 정진호, 정의경 속도 조절. 오! 자, 이번에는 이부간 퇴장이죠. 그렇습니다. 요시노 다스키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은 어깨도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7m 들어오. 자, 가다야마테스야 선수가 와서 항의를 좀 해보는데 아무래도 일본 선수 입장에선 지금 레프리 심판이 한국 심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이번 화면에 정확하게 잡혔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일본에서 하면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예. 자, 그동안 맺혔던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자, 가토요스키가 들어왔었는데요. 조태훈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11-13. 두 골차. 전반전 6분 한 30초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도요타 샤타이도 MT골 골문 비워놓고요. 필드 플레이어를 투입합니다. 기타주메 아수미가 왼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른손잡이로 다 백 선수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아다이스케 가토야마테스야 오른쪽 다시 세아다이스케. 자, 기타주메 좋아요. 자, 아수미도 흐름 끊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도요타 샤타이. 자, 잠시 경기를 중단해달라고 시아다이스케 선수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공을 좀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공으로 교체가 됐고요. 다시 경기는 재개됩니다. 가다야마테스야. 자, 왼쪽 허핑. 자, 뚫어내는군요. 기타주메 아스미 그리고 나승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그걸 또 봤네요. 손이 얼굴로 가는 걸요. 그렇습니다. 예. 나승도 선수에게 2분간 퇴장 그리고 기타주메 아스미는 득점을 연결합니다. 12-13 한 점차 다시 됐습니다. 자, 역시 또 윤경신 감독 선수를 교체합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번 공격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텐데요. 자, 공을 다시 교체하고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시간은 멈춰져 있는 상황.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자, 지금 임덕중, 강정구, 정관중, 조태훈, 황도엽 빠른 선수 5명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희경 선수가 지금 벤치로 들어왔죠. 예. 자, 한 명 부족한 상황. 골키퍼를 빼지 않고 빠른 선수들로 투입. 아, 들어왔어요. 스페이션. 정관중. 예, 작전 성공합니다. 빠른 선수들이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2-14. 다섯 명의 공격수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고요. 다시 도요타 샤타이 공격입니다. 한 명이 많은 도요타 샤타이. 자, 골키퍼까지 뺐나요? 아, 도요타 샤타이도 2분간 퇴장이 있었죠. 네, 아직 한 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뒤로 연결 고치카이리 왼쪽. 자, 또 뚫렸어요. 하지만 아, 높았어요. 바운드가 높았습니다. 리바운드 두산. 도요타는 2분간 퇴장 당했던 선수가 들어옵니다. 요시노 다스키 자리가 채워지면서 도요타는 6명 필드 플레이어 다 뛰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윤경신 감독 공격수들을 투입하는데요. 이번엔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하는군요. 자, 25분 30초가량 시계가 멈춰져 있고요. 14-12 두 골 앞서 있는 두산입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데요. 자,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득점을 해주면서 조금 더
부산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이 필요한 그런 전반전 마지막 시점입니다.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작전이 하나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요 흐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성공 하나 해주면은 더 좋을 것, 쉽게 풀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 골을 노리고 있고 또 도망가기를 노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12대 14. 앞서고 있는 두산의 작전 시간 요청이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리드를 지켜나가기 위한 두산의 전략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요타 샤타이, 도요타 오토바디. 두 골 뒤져 있습니다만 지금 챔피언 두산을 상대로 자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두산이 쉽게 또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경 다시 돌아오면서 강정구. 조태훈 다시 강정구!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강정구 세 번째 득점. 강정구가 정말 유연한 허리를 가졌기 때문에 네. 정말 늘 항상 저런 득점이 하나씩은 경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2대 15. 세 골차. 두산이 작전 시간을 사용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퇴장난이도 선수가 들어올 텐데요. 박찬이 형 막았습니다. 자, 상대 윙 우스미 우스케 선수가 얼굴 쪽을 노렸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또 박찬혁 골키퍼가 막아줍니다. 가까운 쪽을 비워줬고요. 먼 쪽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일본 선수가 먼 쪽을 보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속지 않았던 박찬혁 골키퍼였습니다. 예. 자, 부산은 MT골 작전을 또 펼치겠습니다. 골키퍼 빼고요. 필드 7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피벗 정의경 허핑 열지 않습니다. 패시브 올라왔네요. 예, 곧바로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정의경 자 밀리면서 슛 휘슬 파울. 네, 자 밀면서 자사라 킨냐 선수가 정의경 선수가 제대로 슈팅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12대 15 석점 앞서 있는 두산입니다. 자, 김동근 선수가 손가락 두 개를 자, 치켜들다가요. 여러 가지 시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의경, 자, 젖히지 못했어요. 코치카일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 이제 두산은 한두 번의 패스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의경 스탠드샷 막혔습니다. 가이아 키토의 선방. 역습으로 나가는 도요타 샤타이. 자, 오른쪽 주지 않습니다. 다시 물러나면서 공격 기회를 노리는 도요타 샤타이. 두산 선수들 아주 백커트를 잘 해줬고요. 그 흐름을 잘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5. 왼쪽에서 기타 좀 아스미. 자, 연결 속도 붙었어요. 아, 자. 진짜 몸싸움 예. 아주 격렬합니다. 자, 몸으로 다 부딪혀주면서 단순한 팔로 끊습니다. 굉장히 밀면서 들어가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 선수들이. 자, 방금 들어왔던 키키리쿠라 시니치 선수도 그런 공격을 해줬는데요. 자, 다시 한번 또 두산의 수비가 필요합니다. 키키리쿠라, 코치카이리. 그렇죠. 인수인계 잘해줬고요. 예. 왼쪽에서 피벗 들어오는 거 끊어냈습니다. 두산 역습으로 나갑니다. 정은경 달려가고 있고 정은경 옆으로 연결 강정구 던지지 못합니다. 자, 이번엔 아쉽게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됐어요. 일본 선수들도 빠른 백커트로 인해서 좀 예. 힘들었고요. 오! 이번에 또 손을 대요. 정의경 선수가 넘어질 때마다 좀 네. 철렁철렁합니다, 가슴이. 오늘 정의경 선수 슈팅 때릴 때 팔 쪽으로 많이 견제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넘어지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또 박찬영을 뺐죠. 예, 7명의 공격입니다. 더블 피벗. 하지만 골문은 비어있는 두산. 정의경, 자 막혔어요. 골문 비어있는데요. 빨리 박찬영 복귀했습니다. 상대 공격 빠르게 하지 못하게 한 번 더 견제해주는 정의경. 자, 일본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 도요타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도요타 샤타이. 일단 강한 두산을 만나서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한두 골 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또 따라갈 만하면 도망가고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산의 강한 점이 뭐 상대를 20골, 30골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따라올 것 같은데 못 따라가게 만드는 강팀을 만났을 때는요. 그런 경향의 경기를 또 많이 펼치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세 골차. 다른 팀을 상대로 세 골차라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두산을 상대로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점수차입니다. 네, 지금도 네. 일본 선수들이 빠른 발로 인해서 지금 속공 플레이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두산 선수들이 지금 25분 이후부터는 그 흐름을 갖다가 미리미리 차단을 해주고 있는 수비 라인인데요. 적절하게 네.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 잘 끊어주고 수비를 또 잘 해줘야 되는 두산입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55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후반전 가게 되면 두산 선수들이 체력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또 그 로테이션을 잘 노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두산 선수들이 좀 더 점수를 벌릴 것 같은데요. 도요타 선수들이 좀 더 좁혀 나야 후반전 가서 두산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숏모션 통하지 않았고요. 다시 왼쪽으로 연결. 좋아요. 패시브 사인 올라왔습니다. 네. 코치 카이리. 자, 피벗 쪽 원핸드 캐치 잡았는데요. 아, 다 잡아놓고. 끌리고 맙니다. 13번 오카모토 류세이 다 잡아놓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시간 1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한 골 넣을 수 있는 상황. 정의경. 자, 이제 4초 김동명 성공합니다. 6득점이에요. 예, 김동명 6득점 올리고 16-13으로 전반전이 마감되는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도요타 샤타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두산 선수들 어렵게 잘 지켜내고 점수를 하나하나 또 벌려가면서 세 골차로 전반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김동현 선수 위주로 인한 공격이 잘 됐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예, 자, 후반전 두산과 도요타 샤타이의 경기 후반전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보원체육관입니다. 함께 이 비급을 익히고 발전시켜 세상을 바꿀 반도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협력사 등장이오! 귀하의 비급의 영감을 얻어 반도체 침착 설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합체 신공이 도움이 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요호라, 서로가 기술을 합치니 모두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강우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SK 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제16회 동아시아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두산, 두산과 도요타 샤타이의 맞대결 전반전 16대 13 두산이 석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경기 승리팀이 우승팀이라고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초반에 두산이 많이 앞서갔습니다만 도요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자상으로는 3골 앞서고 있는 두산팀인데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선수들 위치에서 득점이 고른 득점이 나왔다면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 윙에서의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에는 피벗의 공격 위주였다면 후반에는 조금 더 넓게 코트를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전반 30분 두 팀 간의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탐색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골차 정도는요. 맞습니다. 네. 자, 전반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선수들이 서로에 대한 스타일 몸으로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바로바로 패스가 아니라 수비를 보면서 따라오면 패스 연결을 해주고 주는 척 하다가 본인이 직접 득점까지 만들고 또 파울을 만드는 그런 공격을 했던 네.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 플레이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짜여진 플레이로 이용하고 있죠. 네, 상당히 빠르면서 자 우리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최강의 두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두산이 이 전 대회도 그렇고 일본의 클럽 팀들과 오사키나 다이도 스틸과는 연습 경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경기 마지막까지 펼쳐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전반 분석입니다. 세 골차 두산이 앞섰고요. 슈팅 확률 역시 두산이 더 좋습니다. 10m도로 두산만 두 개 얻어냈고요. 모두 성공했고 속공은 도요타만 두 개를 성공했는데 세 개를 실패했습니다. 실책은 두산이었나? 도요타는 두산이 두 개, 도요타는 하나를 기록했던 한반전이었습니다. 자, 뭐 특별히 뭐 누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했던 기록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앞선 경기 부산이 후쿠오카뱅크 여자부 경기와 잘 싸워주면서 후쿠오카와 잘 싸워주면서 인천시청의 우승이 확정지어졌고 자, 이 경기를 통해서 남자부 두산의 우승이 확정지어질 수 있는 경기 확정을 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16회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마지막 경기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두산이 먼저 수비를 하고요. 이번에 도요타 샤타이가 먼저 공격하는 후반전입니다. 오른쪽 코치 카이리 각 좁혀 오면서 왼쪽 연결. 자, 시아다이스키인데요. 다시 코치 카이리 두 선수가 주고 받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인해서 수비를 많이 흐트러 놓는 그런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네. 샤타이 팀입니다. 자, 이번에 요시노 다스키 선수를 잘 끊어줬습니다. 다시 세야다이스케 중거리 슛! 아, 허용하는군요. 지금 일본의 백 선수들이 채공 시간이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두산 선수들 미리 점프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조금 맞춰서 점프를 블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경기니만큼 많이 힘들 텐데요, 두산 선수들. 자, 이제 파이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정규리그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오늘이 딱 일주일째네요, 남자의 경기는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세 경기째 치르고 있습니다. 열렸고요. 태원 이번에 저렇게 잡히나요? 라인 안에 있었다는 판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18번 요시노 다스키 라인 안에서 수비했다는 판정인데요. 자, 상당히 일본 벤치에서도 아쉬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뛰어들어 라인에 있네요. 예. 라인 안에 들어와서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7m 도로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m 도로 조태훈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골키퍼 가토 요시키로 7m 도로 때는 교체를 하고 있는 도요타 샤타이. 조태훈 성공합니다. 맞고 들어갔어요. 네. 세 골차입니다. 17대 14. 다시 세 골차. 자, 일단은 7m 드로우로 두산도 후반전 첫 득점 만들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도요타 샤타이.
조직력 스피드로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코치 카일이 크게 돌면서 손수비 조태훈 끌어냈습니다. 속공으로 나가는 두산 앞으로 밀어주고 조태훈 달려들어 나승도 마무리합니다. 나승도 선수 첫 득점입니다. 예, 나승도의 첫 득점. 조금 전에 조태훈 선수의 손수비가 아주 빛나게 잘해줬고요. 속공 플레이로 인해서 주건이 박건이 하면서 나승도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끝까지 뛰어주면서 함께 뛰어주면서 공간을 같이 만들었던 나승도였습니다. 18대 14 네 골차 다시 도망갑니다. 세아다이스케 입쪽으로 내줬고요. 구치카일이 크게 돌면서 쇼디로 막을 수 있죠. 하지만 파울. 나승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크게 크로스를 많이 하는 일본인데요. 예. 자 그만큼 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두산 선수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아다이스케 한 명 더 치고 슛 허용합니다. 자 시아다이스케가 오늘 네 골째를 넣고 있는데요. 자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쿠뱅크 선수들이 와서 네.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일본 선수를 또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워낙 뭐 빠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김동현 선수와 1대1 페인팅이었고 뒤에 나승도 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빠른 일본이기 때문에 또 실점을 했습니다. 예. 두산의 공격으로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조태훈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 자 강정 아, 잘짝 놓쳤다가 잡았는데요. 라인이네요. 아, 크로스예요. 자 강정구가 이번엔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만 라인을 밟고 말았고요. 야 역습으로 나갑니다. 윙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하지만 바운드가 너무 컸네요. 다행입니다. 17번 스기오카 나우키. 하지만 이번 공격 패턴 움직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패스 연결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윙의 찬스였는데요. 예. 다행히 각도를 잘 잡고 나왔던 박찬혁 골킵으로 인해서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5 앞서 있는 두산 다시 공격입니다. 자 두산이 철저하게 지금 밀 수 있는 찬스가 아니면 서둘지 않습니다. 정은경 들어옵니다. 수비 파울. 자 정은경 선수가 또 수비를 또 한 곳에 또 몰아놓고 공격을 또 해봤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강정구 조태훈 다시 정의경 조태훈 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수비 계속 움직임이... 흔들고 있죠. 예. 계속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흔들다가 하나 노리겠죠. 이쪽을 노렸는데 야, 선수. 상대 선수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쉽게 득점을 주지 못했던 두산 도요타 샤타이도 섣부른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시아다이스케 왼쪽으로 자 공간 만들어야죠. 자 뒤쪽으로 연결 다시 바운드 파울입니다. 김동명 선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다시 프리드로우 도요타 샤타이의 공격 시아다이스케 다시 시아 자 들어왔는데요. 오펜스 아니고요. 그대로 슛 가 있었죠. 막았습니다만 리바운드 뺏기고 맙니다. 자 오카모토 류세이 자 일단 우리 두산의 강한 선수들과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일본 뭐 선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열정 가득 차 보입니다. 예. 자 열정도 가득 차고 허슬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더 많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골까지 후반에 벌려봤는데요. 다시 두 골 차가 됐습니다. 조태훈 자 건너서 자 임덕준 오버슛 아 꼴대먹고 나오네요. 자 처음으로 윙에서 슛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반대편 꼴대먹고 나옵니다. 역습으로 나가는 요시노 다이스키 왼쪽에서 슈팅 시아 다이스키 불발. 아우 지금 또 위협적이었어요. 네 위협적이네요. 자 두산의 견고한 수비가 장점인데 상당히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이 잘 흔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백 선수들이 지금 중거리 슛이 워낙
좋은 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그 중거리 슛을 막기 위해서 한 발 나가면 또 피벗에게 연결을 해주고 또 아니면 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계를 또 해야 되는 두산 선수들입니다. 자, 남은 시간 좀 더 힘을 내서 자, 이번에도 우승을 확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비 파울입니다. 17번 수교가 나오기 그리고 조태훈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프리드로우 두산의 공격. 조태훈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강정구 다시 잡혔다가 옆으로 다시 위로 조태훈인데요. 조태훈 슛! 끝입니다. 자, 이 가운데 수비가 상당히 높았고 많아서 슛 찬스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돌아서 반대쪽 백이죠. 예. 지금도 연결해서 아, 이걸 뚫어내는군요. 어려운 슛이었는데요. 아주 각을 꽂히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슛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조태훈 선수 국내 최고의 선방해줬어요. 라이트백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엔 박찬혁 골키퍼가 또 막아줍니다. 서둘지 않는 두산. 자, 철저하게 또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산인데요. 김동명 선수가 잠시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경신 감독이 지공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데 예. 잘한다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일본 도요타 사타이 선수들은 굉장히 빠른 공수를 전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만약에 이걸 맞붙이치면은 부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거기에 또 실수하면 또 분위기가 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확실하게 선수들이 끌어냅니다. 나승도. 자,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두산. 강정구 수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경 잡혔고 또 잡힙니다. 자, 일단은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두산. 정의경 가운데. 나승도 뒤쪽으로. 자, 선수들이 다시 본인들의 포지션으로 돌아갔고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정의경 선수가 여러 선수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서로서로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정의경! 아, 걸리는군요. 자, 가사라 켄야 그리고 오카모토 류세이. 이 선수들이 키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파 윙에서 임덕준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임덕준 오버슛 이번에 성공해줍니다. 첫 득점 20-16. 조금 전에는 윙에서의 슈팅이 골대마크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골대마크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만 더 손을 마지막에 비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골 제가 됐습니다. 코치 카이리 요타 샤타이. 자, 크게 돌면서 이번에 임덕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지네요. 18번 요시노 다스키 선수가 크게 돌아오면서 슈팅을 던질 때 임덕준 선수의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7m 드로우가 주어졌어요. 아, 7m 드로우까지 줬군요. 자, 7m 드로우까지. 네. 그리고 임덕준 선수는 2분간 퇴장. 자, 조금 점수를 벌려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7m 드로우와 함께 우리가 한 명이 더 불리해졌습니다. 스교카 나우키 성공합니다. 20-17 석점차가 됐습니다. 자, 두산 이제 한 명이 부족한데요. 자, 전반전에도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잘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리드를 또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두산인데요. 그렇죠. 네, 패턴도 참 많습니다. 조태훈, 정의경, 자, 공격 모션, 자, 정의경 맞습니다. 득점. 역시 해결사입니다. 예, 다섯 번째 득점을 정의경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핸드볼 경기를 할 때 지공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충분히 뭐 한두 명 정도 제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박찬혁 골키퍼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슈퍼 세이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태예요. 네. 한 명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막자마자 환호의 세레모니.
이 세리머니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박찬영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부족함에도 한 점을 더 벌려놓고요. 다시 또 한 번 예. 시도합니다. 다시 움직입니다. 다섯 명의 공격수. 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의경. 정의경 돌파. 자, 쓰는 손을 잡아버리고 맞는 가사라켓냐. 다시 한 번. 두산 조태훈. 들어오면서 김동명 원핸드 캐치. 들어갔어요. 백샷으로 득점. 김동명 일곱 글째. 정말 김동명 선수 자신 있는 플레이 공격 정말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네요. 네. 아, 하지만 이번에 공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코치카이리의 득점입니다. 첫 득점 코치카이리. 자, 홍콩쿠 뱅크 선수는 또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 판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김동근 선수가 본인과 캐릭터가 좀 비슷한 선수들을 만나면 더 전투력이 솟아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 가운데 있는 선수들 김동근 선수와 좀 비슷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가사라 켄냐나 이런 피벗 플레이어들. 그만큼 본인 스스로를 믿고 또 자신감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공격이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예, 황도엽 선수의 움직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일본에게 한번 막혔는데요.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두산입니다. 강정구, 정의경. 자, 뒤로 떨궈졌는데요. 자, 이거 뺏기고 맙니다. 아, 상당히 전투적으로 뛰어다닙니다. 토요타 샤타이 선수들 열심히 뛰는데요. 역습으로 나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요시노 다스키. 자, 요시노 다스키에게 실점을 또 하고 마는 두산입니다. 우리 두산에는 정의경이 있다면 또 일본에는 또 18번 요시노 다스키 선수가 있는 듯 싶어 보입니다. 네, 국가대표고요. 예, 플레이오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했던 선수입니다. 22대 19. 자, 뭐 정의경 선수는 챔프전뿐 아니라 정규리그도 MVP거든요. 자, 정의경 선수의 더 좋은 활약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강정구 옆에서 도와줍니다. 강정구의 슛 득점. 다시 넉점차. 자, 뭐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고 두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두산 선수들 뭐 흔들리지 않고요. 실점할 때 하더라도요. 있고 또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23대 19. 아, 지금도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밀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일본 도요타 사타이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울 지점이 아닌데 지금도 자, 핸드볼 파울 지점에서 네, 공격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휘슬 없이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파울 지점이 아닐 때는 심판이 다시 언제든지 휘슬을 불면서 위치를 다시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세야 다이스케 왼쪽으로. 자, 요시노 다스키. 세야 다이스케 요시노 다스키 선수 막아야 되는데요. 윙으로 오는 패스. 윙에서 득점하는군요. 후지모토 준키가 들어와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23대 20. 세 골차. 자, 두산도 뭐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워낙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득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 골차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두산입니다. 정의경, 조태훈, 다시 강정구.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왼쪽으로 내줬고요. 강정구 다시 뒤로. 자, 좀 엉켜 있어요. 가운데 상대 수비가 많습니다. 조태훈, 조태훈! 하지만 수비 손에 걸립니다. 자, 수비 손에 걸렸고 도요타 샤타이 빠르게 나갑니다. 왼쪽으로. 길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예, 요시노 다스키. 오버스텝이에요. 예, 요시노 다스키의 오버스텝. 자, 서들지 않는 두산. 예. 자, 두산도 뭐 쉽게 공격을 풀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리드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볼 쪽으로 일본 도요타 사타이 선수들이 많은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 두산으로서도 좀 쉽게 공격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예. 작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럴 예. 때.
두산 작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뭔가 하나 세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뭔가 막히지는 모습. 다시 뒤로. 정은경에게 다시 공 연결됐습니다. 조태용 달려오면서 다시 왼쪽까지 왔고 강정구. 길게 봐야죠. 자, 뺏기지 않았어요. 자, 넘어져 있는데요. 휘슬이네요. 수비 파울. 윤경신 감독이 작전 시간을 후반전 먼저 요청합니다. 자, 석점차 리드긴 하지만 수비에서도 조금 아쉽고 공격에서도 조금 아쉬운 두산의 모습입니다. 자, 완벽한 걸 또 추구하는 두산 선수들, 또 윤경신 감독이기 때문에요. 또 이 장면들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일본 도요타 사타이 선수들이 정말 치고 들어오는 그것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두산으로서는 조금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비에서 공격적인 수비가 나오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미리 좀 나가서 끊어준다든지요. 자, 적극적으로 상대를 좀 괴롭히게 하는 모습이 조금 더 두산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 네. 자, 오늘 경기 두산은 우승으로 장식하고 챔프전 우승하고도 디프리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네, 바로 또 이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를 또 두산 입장에서는 우승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훈련을 리그 끝나고 챔프전이 끝나고서는 훈련을 안 했더라면 선수들 좀 방심하고 또 긴장감을 뭐 부상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훈련했죠. 계속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운드 패스 좋습니다. 강정구 마무리. 자, 정은경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강정구에게 찔러졌고요. 강정구도 차분하게 해결해줬습니다. 다섯 번째 득점 강정구. 24-20. 가드 마테스야. 자, 요시노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다시 물러납니다. 요시노 다스키. 시야 다이스키. 자, 이분과 퇴장인가요? 김동명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안쪽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선수에게 좀 뭔가 터치가 좀 있었나요? 피벗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는 네. 그런 상황을 이영철 심판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 부족한 두산입니다. 가다야마테스야 뒤쪽으로 연결. 다시 왼쪽까지 시아데스케. 그리고 윙에서 성공하는 토요타 샤타이. 후지모토 준키의 두 번째 득점. 후반전이면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24-21. 세 골 차입니다. 자, MT 골. 골키퍼를 빼고요. 구창은 선수를 투입하는 윤경진 감독입니다. 정상적인 공격 하면서 득점으로 가겠다는 판단. 나승도. 자, 실책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두산. 왼쪽 임덕준 여의치 않습니다. 파울 휘슬이 울렸고요. 프리드로로 두산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조태현 오른쪽 허핑. 자, 끝까지 미는데요. 지금 그 맞습니다. 이분과 퇴장 맞아요. 예. 자, 7번 후지모토 준키 선수가 점프 뜬 상황에서 미는 거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끌어당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계속 옷을 네. 잡고 지금 뭐 네. 넘어질 때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은 미는 것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잡게 되면 뒤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도요타 선수들이 오늘 두산 한번 잡아보겠다고 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뛰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석점차 리드를 지켜가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5-5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열렸고요. 아, 다쳤어요. 강정구. 그렇죠. 자, 예. 공간이 넓으면 유리한 건 일본보다 우리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또 조직력도 좋고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요. 다시 네 골차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도요타 샤타이도 골키퍼를 빼고요. 공격수 6명을 맞췄습니다. 암티골. 자, 주면 안 되죠. 선방했어요. 골대. 찬이 떨어졌어요. 골대 비었는데요. 골대 비었어요. 비었는데요. 아직도 비어있어요.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두산 공격으로 갑니다. 자, 벤치에서 시간을 좀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산의 2분간 퇴장당했던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김동근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두산이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정의경, 조태호, 윙에서 라싱도 스카이플라이 마무리 강정구. 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누가 뜨면 옆에서 누가 떠준다는 것을 그냥 뭐 척척 그냥 해결해내는 그런 두산 팀입니다. 예.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역시 조직력의 두산. 다섯 골차 점수를 더 벌립니다. 다시 도요타 샤타이 한 명 빼고 공격합니다. 자, 골키퍼 빼고 공격합니다. 다시 골키퍼가 들어왔고요. 가다요마테스야 다시 이어받았고요. 자, 힘을 한번 밀어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막아세웁니다. 다시 시아다이스케 패시브 사인 올라왔어요. 예. 도요타도 한 명이 없습니다. 패스미스 실책이 나오는 도요타 샤타이. 서둘지 않는 두산.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는 일본 도요타 사타이 선수들이 서로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 비었어요. 김동명, 정의경의 노련한 모습. 자, 상대가 2분간 퇴장당했던 선수가 들어올 때에 그 공백이 조금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순간에. 맞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김동명. 그리고 정의경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여섯 골 많이 벌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두 점에서 세 점 넘어가기 힘들었고 세 점에서 또 네 점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아,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부산이 여기서 하나만 더 네. 막아주고 넣어준다면 좀 일본 팀은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 도요타 선수들 해볼만한데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을 텐데요. 그렇죠. 자. 이 두산의 특징이 그런 생각을 주는데 결국은 못 이기는 팀이 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이팅 소리가 초반보다는 많이 죽었어요. 예.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 그래도 일본 챔피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하겠죠. 네. 끝까지 또 뛰는 모습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 또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우리 두산 선수들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 샤타의 공격. 가다요마테스야 요시노 여의치 않아요. 시아다이스케. 자, 박찬영 이제 선수들의 길을 다 읽었어요. 정말 두산은 그 위기 때 예. 넘기는 그 경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시즌에는 압도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자, 뭐 선수 개개인도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위기 때 일어나는 능력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또 들어갑니다. 대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날 때 확실하게 상대 추격을 꺾어놓는 모습도 두산이 그렇죠. 가장 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조태훈의 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도요타 샤타이. 자, 요시노 다스키 조금은 힘이 좀 빠진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도요타 선수들이 맞습니다. 전반전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졌죠. 예. 두산 선수들도 오늘 교체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체력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자, 비었어요. 요시노 득점합니다. 요시노 다스키에게 실점하는 두산 28-22. 하지만 점수를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이 많은 점수를 벌려놨고요. 시간은 이제 약 8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끝까지 두산도 경기를 놓칠 수 없는 경기. 확실한 우승이 필요합니다. 라승도. 자, 강정권 슈팅. 가사라 켄냐 블록에 걸렸습니다. 줄 때가 마땅치 않아요. 예, 견제 수비 좋아요. 자, 대단합니다. 이제 강정구와 정의경이 양쪽의 선수들을 다 견제하면서요. 쉽게 잡지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28-22. 자, 오른쪽. 자, 끌어안으면서 가도야마 테스를 막아내는 조태훈. 다시 가도야마. 오른쪽. 자, 달려옵니다. 오버슛. 안 들어왔어요. 예. 오지모토 준키 오른쪽으로 가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왼쪽에선 두 골 성공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오버슛이 딱 저기 골포스트 앞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냅이 반대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반대쪽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골대 맞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던질 때도 조금은 스냅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골차 리드 두산. 두산도 이 점수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정의경 부딪혔다가 다시 부딪혔는데요. 휘슬 파울입니다. 도요타의 파울. 강정구, 조태훈. 다시 강정구 가운데로 왔고요. 선수들이 자리를 바꿔 가면서 뒤쪽 런닝슛 마무리. 아, 강정구 대단하네요. 정말 타이밍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예. 자,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선수들이 많은데 저 사이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29대 22. 아, 역시 또 일본 시리즈 MVP다운 요시노 다스키. 지금은 굴절되는 슛이었죠. 슛선 네. 맞고 골망을 가르는 슛이 나왔습니다. 요시노 다스키의 다섯 번째 득점. 29대 23입니다. 자, 남은 시간 5분 40초. 자, 두산은 후반 들어와서는 더 확실한 주전 선수들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가 많이 없습니다. 김덕준 가운데까지 왔고요. 패시볼로 왔습니다. 자, 김동현이 윗쪽으로 나가 있는데요. 아, 직접 가는데요. 오버스텝이에요. 김동현 선수의 오버스텝입니다. 자, 별 반응이 없는 벤치고요. 다시 도요타 샤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가토야마 가운데 요시노. 요시노 다스키 이번에 막아냅니다. 리바운드 과정. 자, 두산의 공이 됐습니다. 잘 선방해줬던 박찬영이었고요. 이 게임 안에서 이 박찬영 선수가 선수들의 스타일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초반에 좀 많이 허용했다면 갈수록 이 선수들의 슈팅을 막는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9대 23, 여섯 골차. 또 작전이 하나 주어진 것 같은데요. 네, 황도엽이 가운데로 나와 있고요. 들어갔어요, 김동명 득점. 자, 김동명 선수도 아홉 골째 넣고 있습니다. 퀵스타트 빠르게 나갑니다. 가도야마 요시노 왼쪽 세야다이스케 윙에서 박찬영 막았어요. 슈퍼세이브 박찬영. 지금 김동명 선수가 슈팅을 때리고 조금 무릎에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백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또 빠르게 공격을 했던 일본 박찬영 골키비 완벽하게 선방해 줍니다. 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했나요? 은경신 감독 선수들을 교체해주고 자 나머지 4분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게 선수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읍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일본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이 있는데 기가 죽었어요 이제. 예, 분위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자, 사실 첫 경기 SK 호크스와의 대결에서 다섯 골차 승리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이 챔피언 결정전 간 팀이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오늘 경기를 하고서는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한국 팀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기세를 우리가 또 잘 모아서 6월인가요? 7월쯤에 또 한일전이 이번에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펼쳐진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표팀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일본을 또 제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대표팀끼리로 가면 이제 한두 골 싸움이 됐거든요. 남자는. 네. 자, 이 분위기를 또 우리 선수들이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에 가서 또 다시 만날 선수들이 여기 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봤을 때 또 기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오늘 경기 또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사인이 안 맞았고요. 네. 다시 정의경 외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황도엽. 아, 패스 미스예요. 작전 맞지 않았고요. 켄야 다시 이어받는 켄야 왼쪽으로 연결. 하지만 두산 선수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다야마 테스야 천천히 드리블. 자, 요시노 다스키도 손을 한번 들고 있습니다. 자, 시아다이스케가 공격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아다이스케 가운데 왼쪽에 요시노 다스키. 시아 오른쪽
아, 또 치고 마네요. 가다야마 본인이 던지고 공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잘못 던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가가와 마사유키 감독도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30대 23. 7점 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두산입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뭐 따라오기 힘든 점수 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찬영 골키퍼도 바꿔주고요. 김신욱 골키퍼가 들어왔습니다. 노태훈, 강정구, 다시 정관중. 자, 공간이 좀 보이나요? 아, 언더슛으로 만들어냅니다. 강정구의 그림 같은 득점, 골키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본 도요타 샤타이도 어느 순간 가이 아키토 골키퍼를 교체해줬어요. 주전 골키퍼가 나와있고요. 지금은 13번 오카모토 류세이 선수의 득점. 31대 24. 남은 시간 2분 5초. 두산의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13번째 우승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두산만 13번. 이 대회 절대 강자 두산입니다. 런닝 슛! 성공합니다. 정관중. 정관중의 기습적인 런닝 슛이었는데요. 예. 32대 24.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오카모토 류세이의 득점.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는. 그리고 구창훈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2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창훈 선수는 이렇게 오늘 경기를 먼저 마감을 합니다. 1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32대 25. 자, 마지막 순간에 또 골키퍼를 빼고요. 윤경신 감독. 주장 송인준 선수를 투입합니다. 엠티골. 골문은 비워놓고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는 두산. 스카이시 넣네요. 하무경. 막혔습니다. 자, 골키퍼 가투요 시키가 잘 막았는데 이번엔 패스가 상당히 재미있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도 잘 맞게 떴는데 아쉽네요. 하무경 선수 아쉽게 놓쳤고요. 라인 크로스예요. 마지막까지 라인 크로스. 스기오카 나오키. 자, 50초 남았어요. 7점 차. 이제 두산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 선수들 허탈한 표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허탈한 표정과 탄식이 경기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 신선 대회이긴 하지만 우승을 하고 싶었던 도요타 샤타이 선수들인데요. 골문이 비어있고 득점. 오카모토 류세이. 20초 남았습니다. 32대 26. 자, 이제 마지막 순간 두산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고 있다가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두산이 초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도요타 샤타이를 물리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제16회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남자부 우승팀 두산이 차지했습니다. 정말 벽을 넘지 못하네요. 네. 두산에게는 41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승승장구로 너무나 높습니다. 벽이. 두산의 네. 벽은 정말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산이 41연승을 하면서 공식 경기 오늘까지 좀 마감이 됐는데 이제는 두산의 공식 경기는 전국체전이나 다음 리그 때 시작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국체전이 이어지겠죠. 이번에는 사전 경기로 네. 인해서 전국체전이 좀 빨리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 핸드볼은. 자, 8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까지는 또 이 기록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자, 오늘 경기 MVP 역시 주장 정익경 선수에게 주어졌고요. 아, 저기에서는 상폭 터졌네요. 그만큼 잘하였지만은 상폭도 터졌습니다. 또 봤네요. 친선 경기에서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대회 베스트 세븐도 주어집니다. MVP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시상대는 또 어떻게 또 시상을 받는지 또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샤타이는 가도야마 테스야 선수에게 MVP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회 또 마무리가 됐네요. 우리 팀이 남녀 모두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선 교류를 인해서
1, 2위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배울 점은 배우고 그러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중일 핸드볼 교류회장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16번째 대회가 이곳 인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팀 인천시청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부산시설공단은 3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일본의 호쿠쿠뱅크, 4위는 장수, 그리고 남자는 1위 역시 두산 3전 전승으로 차지를 했고요. 2위 일본의 도요타 샤타이 2승 1패, 그리고 3위 SK호크스 1승 2패, 4위 중국의 텐진 3패를 기록했던 대회였습니다. 자, 이 다시 한번 두산 또 준비를 해왔네요. 두산이 현수막을 참 자주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만 현수막 2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 두산인데요.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리고 41연승, 그리고 이번 대회 12번째 우승, 그리고 4연속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3일 동안의 경기, 대회는 4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는 3일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자, 또 당분간 이제 핸드볼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을 기약으로 하면서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징계 마무리하겠습니다. 핸드볼 계속 기억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선수들 또 응원 많이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징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도움 말씀에 남은영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핸드볼.